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의 문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악의 문제가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 되는지, 그래서 악의 문제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과 그것을 어떻게 변론하고자 했던지 철학적인 내용들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악의 문제의 그두 번째 시간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으로 조금 더잘 알려져 있죠. 아우구스티누스와 이레니우스, 그리고 과정 신정론, 과학 신정론, 왜 이제 쭉 논의되었던 신정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정론은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 주에 걸쳐서 다 다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한정선 교수님께서 개설하신 과목 중에 악의 문제라는 과목도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이제 그것만 다루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악의 문제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한 학기 혹은 한 학기 다뤘다 그래서 다알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악의 문제와 그 악에 대해서 신을 옹호하는 그 신정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대략 1시간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주장해 왔구나, 중요한 뼈대만 좀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정론을 살펴보는데요. 예,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그 이해하는 방식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악의 문제를 논할 때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빼놓고 논하기는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드리진 않겠어요. 히포의 감독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정말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단들과 대항해서도 많은 논쟁도 했었고,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에 기독교 교리가 약간 왜곡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기여를 한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 많은 논의 중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악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악을 이게 뭐냐? 악은 선의 결핍이다. 악이라고 하는 특정한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의 결핍된 현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 것은 만이교 때문이었습니다.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만이는 결국 이원론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원론은 굉장히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고 항상 선과 악은 대립하고 있고 그것은 그 종말 때까지 계속 대립해서 간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이 악의 문제를 선한 신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아도 돼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이 지상세계의 권력, 그 또한 지상세계를 다스리는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다른 형태로 등장한 이 마니교는, 그런 식으로 이원론으로서 해석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때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만이교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벗어나오면서 이제 기독교의 일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필요성이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피조물은 선하다고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악도, 악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악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야.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단지 선이 결핍된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존재한다면 그것은 만든 사람이 있을 테고, 만든 사람,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전제하에 악은 존재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선의 결핍. 쉽게 얘기하면, 이 방에 지금 이제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 방은 어둡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불을 끄면 이 방은 어둡게 됩니다. 그럼 어둠이 존재하는 걸까?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이 결핍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선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악으로 드러나는 거지, 악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실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다, 선하다, 라고 이해할 때에 그 악의 실체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상실했다면 존재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 근원을 찾아왔던 악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일 악이 실재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존재하는 것이 다 좋다는 전제하에서 악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두 전제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실체가 없는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으로서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 비존재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정말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자체가 아닌데.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면, 이제 좀 젊을 때그 이단에도 빠지고, 성적으로도 좀 방탕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이제 깨닫고 회심을 하고 이제 돌아온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고백록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악에 빠졌던 때를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그 악에 대한 설명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의 결핍이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다 설명이 되기에는 정말 악이 존재하지 않나?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악하게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우리 앞에 악한 일들, 악해 보이는 일들이 등장하지?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텐데, 존재하지 않는 선의 결핍된 현상이라면 왜 그런 선의 결핍된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전개해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지의 왜곡이다라고 악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의지의 왜곡이 인간을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선이 결핍된 현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악하게 보이는 현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경험했고, 그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인류와 함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비난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원죄론도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지만 원죄론도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죄론 하나의 교리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죠. 그 이전에는 원죄론에 대한 얘기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성경에서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죠. 아담에 대해서도 원죄에 대한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결국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원죄론도 어찌 보면 이제 시작했고 정립해 갔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오류들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제 뭐 창조의 본성이라는 이 책에도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오류를 범했는지가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의지의 왜곡으로 고요. 그래서 악한 의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인을 찾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은 무엇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결함이다라는 거예요. 최초의 존재자를 떠나서 낮은 존재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의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모두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그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길 떠나서 낮은 곳으로 가려는 순간 바로 악한 의지가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수록 창조의 낮은 부분에 속하게 되어 하나님을 닮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더 닮을수록 창조의 높은 부분과 알맞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악이란, 이 악함이란, 이 무엇인가? 를 추구한 결과 내가 알게 된 것은 사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아니고 아까 말했죠. 선의 결핍이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의지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 왜곡이라 함은 그 의지가 최고 실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 안에 깊이 놓여 있는 보배를 버리고 낮은 부분으로 떨어져 밖으로 잔뜩 부풀어 있음을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점점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이것을 의지의 왜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다. 무.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무로부터의 창조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 놓은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의 교리로 정립하고 있죠. 많은 원죄론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면 성경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인지는 약간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그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그 여러 현상들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물도 존재하고 흑암도 존재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원을 따라가면 그 개관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흑암이 있었고 흑암을 다시 상에서 빛을 만드셨고 이렇게 이중 두 번의 창조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어원을 모르면 그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그 문법을 보면 창조는 빛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약간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무로부터 창조가 기독교 교리로 자리 잡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죠.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일맥상통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로부터 창조 교리와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본래 영원한 존재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 그러니까 없다가 생겨난 존재잖아요. 없다가 생겨났기 때문에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고무줄을 가지고 고무줄을 쭉 늘려놔요. 그러면 무모 어떻게 돼요? 탁 하고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사물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럼 우리도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내면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없다가 우리 같은 존재들이 딱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이 존재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없던 그 시대 본래 본성 내면에 있는 본성인 거죠. 본성을 따라서 잠시 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반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악한 의지의 결과로 될수 있었고, 악은 본성과 대조된다. 악에 의해 빼앗길 수 없는 것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그 진정한 본성은 타락한다는 본성에서 타락한다는 것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이제 무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렇다면 악은 뭐냐? 악은 당연히 선이 결핍된 현상이지. 선이 왜 결핍됐는데? 라고 물어보면, 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왜 왜곡되는데? 아, 그것은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됐고, 다시 무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 그렇게 만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쭉. 그래서 그러한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또 선하게 창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악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예.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존 힉, 그동안의 많은 신정론을 두 개의 줄기로 크게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계열의 신정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조금 이따 살펴볼 이레니우스 계열의 신정론을 나누었는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거의 정통 기독교로 많이 자리 잡았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상당수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따르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왜곡이라든지 무로 돌아가는 경향성, 선의 결핍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존재를 다 잃을 정도로 타락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락은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무가 되는 데에 가까워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해 두어야 할 점은 비록 무에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 선함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존재하는 한 어느 정도 선함. 무로 돌아가고 또 무로부터 창조되고. 이러한 그 계속적인 설명으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레니우스로 올까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이라고 하면 딱히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존 힉이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가져와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그 어거스틴보다도 더 오래 전 사람이죠. 이제 이레니우스는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 최초의 창조를 미숙한 창조의 상태로 보고서 마지막에 가서 완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완전한 형태의 인간이었다면 올바른 것만 선택해야 하는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태초의 인간의 창조는 도덕적, 영적 발전의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의 창조이고, 현재 인간은 스스로의 자율적 응답을 통해서 동물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로 지금 변화되는 중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 창조할 때그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너무 보기 좋은 완벽한 창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이레니우스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첫 인류는 되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창조 완성,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그러한 단계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되어야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인간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면 그들의 선택이나 이런 거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정말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미숙하니까 죄도 저지르고 고통도 경험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형상을 그 이미지와 그 라이크니스로 구분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과 그 라이크니스 하진 않다. 하나님과 완전히 닮아 있진 않다.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졌지만, 그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도덕적 선택을 하는 인간의 선함이 인간의 자유로운 참여 없이 얻어지는 선함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기에 그 만들어진 선함 속에서의 하는 선함보다는,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거 선택하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깨닫게 되는 그 선함. 그 선함이 더 완전하고 더 가치 있는 선함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러한, 자유 의지 속에서의 그 악도 경험하게 되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태초부터,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면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 인간은 정말 최고로 선한 일만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가 부여됐다고 볼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반론들도 많이 있죠. 왜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악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유의지를 주시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진정한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다뤄놔야 진정한 자유의지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성숙하려면, 유혹도
이제 경험해 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악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인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있어야지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다. 인간이 더 최고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 악은 필요하다라고 이레니우스 가 주장한 것을 이제 존 히키 좀더 확장 시킨 이레니우스 계통의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한 존 힉은 영혼 형성 신정론 Soul Making Theodicy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인간은 미숙한 인간이었지만 점점 육체와 함께 영혼도 형성되어가는 완전향에 나아가는 그런 신정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은 그 인간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최고의 완전을 향해서 점점 성숙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쉽게 좀 예를 들어보면 제 둘째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아직 걷지를 못해요.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니, 아이를 낳을 때 태어날 때부터 딱 걸을 수 있고, 말도 할수 있고, 그렇게 좀 완벽한 인간을 좀 만들지, 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낳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죠. 인간은 미숙한 상태, 아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러한 되게 미숙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를 낳은 제 아내나 이런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죠.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말을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걸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성인으로 자라갈 것이라는 걸 알죠. 지금 미숙하지만. 그러니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난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태초에 미숙한 상태로 만들어졌고, 점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 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와 고통의 존재로 인해서 마치 신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존재할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무신론적으로 보임으로써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그 인식적인 간극이 생겨나게 되고 진정한 신앙과 신에 대한 신뢰가 들어갈 여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악을 경험하지 않고 모든 선함만 경험하는 사람, 거기에서는 신과 인간에 대한 그 인식적인 간극이 거의 없게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한 행동이고, 막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런데, 악도 행하게 되고, 또한 이런 악을 방치하는 신과의 거리도 느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정한 신앙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지 하나의 그런 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현상들도 무신론적으로 보이는 이런 악이 존재하는 현상들도 좋은 것이다 하고 존 힉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반론이 다 있죠. 무신정론이나 가장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때로는 영혼 형성을 위한 대가가 너무 크지 않는가. 그래, 영혼 형성되기 위해서 악과 고통이 존재한다고 쳐. 그렇지만 때로는 일부에게 너무 가혹하죠. 목숨을 잃게도 되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도 되고 그쵸? 이렇게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이해가 돼요. 말로는 이레니우스 계열의 신정론이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고통이, 심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말로는, 영혼의 형성에 성공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래,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정말 성숙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그 고통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반론도. 예, 그래서 사실 모든 신념론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 대신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을 택하는 거고, 존 힉은 이레니우스적인 이해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태초에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점점 완성해져 가는 그러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우스티누스처럼 태초에 완벽한 세상, 악이 없는 세상, 악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고 선의 결핍된 현상인 거고, 선의 결핍된 현상들은 인간 의지의 왜곡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간의 의지의 왜곡은 무로 향하는 경향성으로 드러나게 되고, 완벽하게 보기 좋은 창조에 여러분 마음이 더 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인간은 이제 미숙한 상태로 창조를 하신 거죠. 그 미숙한 상태가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아이로 태어나지만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악을 경험하면서 더 완성된 형태로 나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미숙한 상태로 만드셨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과 악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형성되어가는 이두 개의 신경론, 이두 개의 신경론이 그큰 뼈대를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좀 가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경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허만 좀 예를 들면요, 슐라이마허는 이제 이레니우스 계열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를 합니다. 이레니우스의 영향을 받은 슐라이마허는 인간이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을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신의 의지에 힘입어서 신의 은혜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신의 구속적 은혜로 구원받고 자유롭게 신에게 다가가고자 신과는 구분된 불완전한 본성을 지닌 채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고 자유의지로 그 신에게 하나님께 다가가고 가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대가,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은혜가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은혜를 주시려고 죄를 허용하셨다, 이런 측면으로 죄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인간이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짐으로써 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때론 미숙한 모습으로 놔두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 많은 신학자들이 비판을 하겠죠. 하나의 비판만 보면 이제 바르트, 이제 칼 바르트는 죄가 긍정적으로 이해됐을 때, 그러니까 슐라이마허는 약간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를 위해서 죄가 준비되는 것처럼 인식되니까. 그러니까 죄가 긍정적으로 이해되었을 때, 또한 죄가 존중되고 정당화될 때, 죄가 은혜와 균형을 이루고 은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을 때, 그것은 참된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은혜를 위해서 죄의 허락, 죄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라고 제 바르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이해는 이제 그 이레니우스의 이해와 좀 비슷하죠, 슐라이마허의 이해는. 네,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유의지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플란팅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종교철학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플란팅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은 전능하지만 도덕적 선은 같되 도덕적 악은 같지 않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 이것은 신의 능력 밖이다. 그러니까 신의 전능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선은 갖고 있지만 악을 갖고 있지 않은 악이 없는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능력 밖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세상, 악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따라왔던 사람이라면 뭐 플란팅가는 얼마나 기독교 변증론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신성모독으로 느껴진다고 하면 잠깐 보류를 하고 이해를 좀더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그 논리적인 배경이 있죠. 먼저 반론부터 보면 맥키라는 학자의 반론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신은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선만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없었는가? 라고 반론을. 그러니까 선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신의 능력 밖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신에 대한 비난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니, 그 자유롭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된 상태 속에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만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부여된 사람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충분히 반론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플란팅가가 답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임의 행위에 관해 자유롭다면 그가 그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 아닌지는 신이 아니라 그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유롭다. 아, 저 사람이 자유로워라고 하면 그 자유를 그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는 그거는 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이 정도, 너는 그 선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줄게. 이거는 정말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자유롭다 하면 이 자유를 쓸 권리는 모두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신이 바운더리를 쳐주고서 그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든 게다그 결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변화가 가능한지 이거는 신학에서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현대 과학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세상이 다 결정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 철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정하기 한몇초 전에 그 뇌파를 관측하면 뇌파에서 임의적으로 무엇인가가 탁 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는 뇌가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그 시간, 결정하는 시간에 버튼을 누르게 하고 뇌에 스캔을 하고 있으면 뇌파가 튀는 게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다 결정한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자유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학자들. 어쨌든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면 결정된 게 아니고. 결정이 되었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양립 불가 입장에서 이제 플란팅가는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니고 있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온 건가요? 아니면 결정돼서 온 건가요? 애매한가요?
우리는 그렇게 다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태초부터 애장하셔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이 원서를 냈고 뭐 시험을 보고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선택과 판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왔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온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감신대가 아니라 뭐 장신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고 신학교로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죠. 그러한 가능성을 이미 내가 자유의지로 왔지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니까 양립론자는 그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학교에 오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의 똑같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정론. 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지만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정론적인 입장을 둘다 그걸 두 개를 다 동시에 인정하는 여러분 둘다 인정이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제 양립 가능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든 플랑팅과는 안 된다. 어떻게 이게 둘다 존재가 가능하냐? 이제 맥키라는 학자 플루는 이 사람들은 양립 가능론자인 거예요. 양립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은 도덕적 선만 있고 악이 없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때 플라팅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만족할 만한 세계라고 해서 다 창조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임의의 행위, 어떤 A라는 행위를 어떤 T라고 하는 시점에서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인과 법칙이나 선행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을 때에만 그 사람은 T 시점에서 A에 대해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의 우리 그 전능성의 개념을 다루면서도 얘기를 했죠. 전능성이라 그래서 뭐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그런 게 아예 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서 신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언어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서 만약에 말을 할 때에 언어로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 어떠한 지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 그할 때에 어떠한 인과 법칙이나 선행 조건이 주어지지 않아야만 그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언어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데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인간에게 정말로 자유의지를 주려면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이 악을 선택하지 않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선택하지 않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유의지가 부여된 세계 속에서의 신은 그 신이 아무리 전능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논리상 악이 없는 세계를 창조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전능성과도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전능성은 자기 모순적이라고 묘사되지 않는 어떠한 사태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런데 자유의지도 부여하고, 그리고 악도 안행할수록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그러다를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자유의지 신정론을 이제 플란팅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과정신정론을 보게 되면, 이제 과정철학, 과정사상 하면 이제 화이트헤드로부터 뭐 데이비드 그라핀이나 많은 학자들이 그 이제 과정철학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사상은 실제 어떠한 최고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 최고의 실제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하는 실제들을 하나의 being이 아니라 becoming, 계속 그 되어가고 있는 존재로 보는 거죠. 다시는 그 원초적인 본성, 세계가 진보할 수 있기 위한 모든 영원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그 원초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본성이 있는데 결과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본성은 뭐냐면 피조물들이 이 가능성, 원래 내재하고 있는 이 가능성 중에 일부를 삶 속에서 이제 구현하기로 할 때에 피조물들이 겪게 되는 경험과 반응들을 담고 있는 이런 결과적 본성, 이것들을 같이 신 안에 같이 갖고 있다. 그래서 신 역시 변화되며 피조물들의 영향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과정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이제 과정 신정론은 신의 전능성을 강조한 고전적인 신 개념을 거부합니다. 피조물은 선과 악의 여러 가능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의 능력은 어찌 보면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설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은 피조물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도록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에게 이제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신은 피조물이 선을 행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피조물의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신정론은 여러분 모르겠어요.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전능성의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써 그 악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신에게는 없다라고 단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설득적인 힘으로써 피조물에게 설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은 신의 본성 속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적어봤는데, 뭐 다른 말로 하면 진화 신정론, 뭐 evolutionary theodicy 정도 될 거예요. 여기는 뭐제 주전공 분야라서 다른 설명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어요. 옆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위에 있는 이분이 존 호트예요. 이분 미국의 신학자시고, 이분의 그 신정론은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제 과학 신정론 제가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 박사 논문에 좀 들어있는 내용이고 조만간 책으로 나오는데 제가 수정본을 못 보내고 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좀그 영국의 그 출판사에 너무 미안한데 어쩌겠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네. 어쨌든 첫 번째로는 창조를 그 letting be 창조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식의 창조. 그래서 여기에서 신정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 신정론이라고 넘어오면 그동안은 이제
이전까지는 인간의 의지로서 인간이 행하는 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제 진화이론이 등장을 하고 진화 과정 속에서의 악과 고통이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서서 온 피조물들의 고통을 다 같이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인가 강하게 막 억누르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시행하려는 그런 식의 창조가 아니고 내버려두는 창조. 왜냐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식의 창조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과 고통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것은 원래 그렇게 창조된 것이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의 더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화 과정 속에서의 목적이나 어떠한 방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과 악이 같이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피조물들의 고통이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떠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악과 고통의 문제는 조금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케노시스를 얘기를 하는데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비움 헬라어로.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줘서 종과 같이 되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즐겨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런 쭉 여러분 흥명 구절 있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내어준 그래서 피조물과 함께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악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과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갇혀 고통을 당하시는 피조물과 함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트가 말하는 용어예요. Metaphysics of the Future라 그래서 호트는 되게 미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래의 그 순간에 창조의 완성의 순간에 모든 고통, 모든 악,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완성을 이룰 그 미래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가 되면 악의 문제가 완전히 악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의 모든 고통, 신음들이 다 이해되고 해결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얘기를 든다고 하면 영국의 제 지도 교수님이었던 이제 마크 해리스 창조의 본성 쓰신 이분은 창조의 본성 이 책에 제가 번역한 책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악과 고통을 한 두 개의 챕터에 걸쳐서 다루고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The Shadow Side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앓고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이 창조 과정의 하나의 어두운 면이다. 그림자 같은 부분이다. 그거는 불필요가 어쩔 수 없이 창조 과정 속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 신학자들이 그냥 이런 용어로 간략하게 표현하면 unnecessary예요. 그러한 고통이 창조 과정 속에서의 피조물 간 서로 먹고 먹이는 죽고 이런 고통이 왜 필요했나? 그건 꼭 필요한 거냐?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꼭 필요한 거냐? 이건 unnecessary예요. unnecessary, but inevitable로 표현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inevitable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해서, 지금의 자연계가 존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어두운 면, 호트의 용어로는 the dark side라고 하는데, 어두운 면 혹은 그늘 같은 면, the shadow side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랬다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하나의 그늘 창조 과정 속에서의 그늘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뭐 여기 뭐이 부분은 제 주전공이라 설명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다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더 많은 신정론들이 등장을 하고 뭐 그래서 과학 신정론이라고 해서 이게 뭐 이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겠어요? 이제 과학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입장이 조금씩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다 누군가의 신정론, 누군가의 신정론인 것이 하나의 뭉뚱그려서 그래서 뭐 과정 신정론은 이거 하나다 이렇게 뭔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었고 과학 신정론도 이게 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나누어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것도 하나의 신정론이겠다 싶어서 악의 문제를 맞히면서 스탠리 하워즈의 글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스탠리 하워즈는 여러분 혹시 이분을 그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많이 들어봤겠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 굉장히 신학계에서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저도 잘 몰랐는데, 어려운 가정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내분께서 정신병으로, 그렇게 힘들게 했더라고요. 아내분이 정신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게 자랐겠죠. 그러한, 가정의 불화 속에서, 이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질문에 답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한다. 그러니까 신정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이런 질문에 뭐라 답변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기독교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변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그런 질문을 자꾸 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현명하다면 침묵 안에 머물러야 한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정답은 기독교를 설명으로 폄하시킬 뿐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의 주장이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어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부분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간다는 것이다. 전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자신은 모든 게 평탄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하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고통에 시달렸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썼을까? 이분이 고백을 해요. 너무 가정적으로 힘들고, 집에 올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든 아내 때문에 난장판이 되어 있고, 맨날 그런 시달림 속에서 정말 글을 읽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으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책을 읽고 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됐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죠. 참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나름 이분은 나름 답을 찾았어요.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저는 악을 이해하는, 고통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기독교인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걸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부분의 말에 상당히 또 감명도 받았고, 동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얼마만큼 동조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양한 신형론을 접하면서 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